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전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분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은 정울림 작가의 교훈 3 이기는 투자 부변의 법칙 7편에 관하여 이야기할게요.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 저자는 부동산 투자를 한 지난 10년간 정말 다양한 투자를 했고 많은 공부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파트부터 시작해 빌라, 오피스텔, 상가, 다가구, 상가주택, 토지 등으로 투자 분야를 확대했지요. 매입 방식에서도 매매는 물론 경매, 공매, 분양, 교환까지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자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것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은 일단 하나를 섭렵하기 전략이었습니다. 지역 하나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발품팔고 투자하다 보면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지요. 그러고 난 후 하나하나 지역을 넓혀 가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저자가 처음 선택한 지역은 충남 천안이었습니다. 저자는 천안이라는 도시를 대기수로 정하고 가급적 이곳에만 집중하기로 했지요. 이 도시의 모든 아파트를 섭렵하리라, 이 도시의 모든 길을 가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자는 매일같이 천안으로 출근했지요. 천안에서 진행되는 소형 아파트 경매 물건 리스트를 모두 출력하고 최적의 동선을 정해 하루종일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아파트 현장 조사를 하고 부동산 소장님을 만나고 동네 주민을 만나 이야기했지요. 경매 입찰을 하고 배차를 거듭했습니다. 시간이 길 때는 온몸으로 도시를 느껴보고자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지요. 천안역 앞을 일 없이 서성거리기도 하고 일부러 전철을 타고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 있는 멋진 호수 주변을 달려보기도 했지요. 저자는 천안에서 투자 인생 첫 아파트를 소유한 것은 그 도시를 오간 지 한 달 남짓 무렵이었습니다. 경매 낙찰가는 3,400만 원.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첫 경매 낙찰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저자는 모든 것이 난생 처음 해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입찰도 처음, 명도도 처음, 수리도 처음, 월세인데도 처음이었지요. 모든 것이 서툰 실수투성이었지만 막상 닥침이 어떻게든 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에 집 일체를 마련해 놓으니 그 주변 지역이 훨씬 눈에 잘 들어왔지요. 마치 그 지역에다 전초기를 세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질 무렵 인근의 두 번째 아파트를 낙찰받았지요. 첫 번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과정이 수월했습니다. 저자는 첫 번째 집을 처리하면서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를 기록으로 남겨놓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저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은가. 처음이 어렵지 하면 할수록 수월해진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가깝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후로 차차 집을 늘려가면서 점점 천안 박사가 되었지요. 천안에 보유한 아파트 수가 5채를 넘어갈 무렵에는 천안이라는 도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경매 절차나 집수리, 임대 등의 절차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지요. 집이 하나하나 늘어갈수록 모든 것은 놀라울 정도로 수월해졌습니다. 저자는 천안을 내 집처럼 드나든지 6개월 정도가 되었을까? 저자는 이제 천안에 대해서 더 공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가보지 않은 동네가 없고 모르는 길이 없었습니다. 천안에 있는 아파트는 이름만 대도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줄줄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지요. 천안이라는 도시를 섭렵한 저자는
인근에 위치한 아산시로 투자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서남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아산에 공부했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산이 천안보다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천안을 알아갈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의 빠른 속도로 아산을 섭렵해 나간 것이었지요. 저자는 아산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느낀 시점은 아산에 처음 왔을 때부터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천안에서 시작하고 아산에서 자신감을 얻은 저자는 이후로 매우 빠르게 새로운 도시로 확장해 나갔지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했던 저자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어느 도시를 가든 망설임 없이 척척 그 도시를 알아갈 수 있었지요.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을 즈음 저자는 전국의 모든 도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지요. 처음 하나를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 비슷한 것을 할 때는 너무나 수월해진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첫 1년간 저자는 철저히 소형 아파트에만 집중했지요. 1년간 전국을 다니며 수백 채, 수천 채의 물건을 조사하고 공부하고 투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저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소형 아파트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지요. 지역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별 물건의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느껴질 정도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빌라와 단독주택, 다각으로 영역을 확대했는데 이를 모두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아파트와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었기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해갈 수 있었지요. 저자는 사람들은 섣불리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었다가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쉽사리 투자 세계를 떠난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뛰어든 사람들 중 혼자 집으로 투자를 하며 꾸준히 수익을 낼 정도까지 가는 사람은 열의 한둘 뿐이라고 하지요. 나머지는 모두 중도에 하차한다고 합니다. 경매 입찰 몇 번 해보았는데 낙찰이 어려우니 포기하고 명도 한 번 해보았는데 사람 상대하기 어렵다고 그만두고 몇 번 해보지도 않고 수익 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포기해버린다고 하지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을 기웃거립니다. 저자는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인들 잘할 수 있겠는가. 이들의 문제점은 끝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무언가 하나를 잘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잘할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금 길은 없다고 하지요. 한 가지 일을 시작하여 힘들고 지루한 것을 참고 끝까지 마무리해본 사람이라야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과 노하우를 터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하나의 일을 마칠 때마다 하늘이 우리에게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내려주는 것을 아는가. 경험이라는 엄청난 선물, 그리고 성취감과 자신감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끝까지 마무리하는 습관을 기르고 한 분야에서 어느 수준 이상의 경지에 도달하고 나면 그때서야 세상 모든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참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지요. 이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일을 잘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삶의 절묘한 비밀이라고 하지요. 세상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일을 끝까지 잘 해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그러니 처음 하나를 잘해야 한다고 하지요. 중간에 힘들다고 바꾸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과 탐욕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요. 모든 일에 시간은 필요한 만큼 걸린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는 초심자의 경우는 내가 사는 동네부터 확실하게 섭렵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하지요. 내가 사는 동네의 모든 아파트 가격과 특징을 줄줄 대기 전까지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 하나를 잘 해내면 다음 것도 잘 해낼 수 있게 된다고 하지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취미생활이 아닌 전문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으라고 합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요. 이번 교훈에서는 처음 하나를 제대로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 매매 및 전세를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다니면서 보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 이후에 다른 지역을 넓혀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투자하면서 저희 주변의 부동산 가격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야지만 매매나 경매 등으로 싸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하다가 힘든 경우가 생기더라도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하면 할수록 교훈과 노하우를 알게 됩니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잘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잘할 때까지 계속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더 좋은 내용이 있나 찾아보고 영상에 있어서도 편집을 더 잘할 방법을 알아보고 계속 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 6개월 전 유튜브 첫 가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보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어려운 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점들을 이겨내면서 경험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부동산 투자를 포함하여 어떤 일들도 의지가 충만하고 실천을 매일 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정울림 작가님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